네.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6강인가요, 그죠? 16강. 16강의 첫 번째 질문. 자, 같이 볼게요. 요두 사람은 봤다. 바로 엄마들의 반응을 말이죠. 이 반응은 원시적인 뒤에 컨스트럭션이 앞에서 생략이 됐어요. 원시적인, 즉 문법에 맞지 않는 구성에 대한 반응을 받고, 문법에 맞는 구성에 대한 반응을 둘다 봤는데, 이 구성들은 언급이 되었던 거예요. 그 아이에 의해서. 그리고 이걸 본두 사람은 물어봤는데, 뭐인지 아닌지를, 그 반응이 나타냈는지를, 이해를 나타냈는지, 아니면 아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는 봤어요. 그 여러 경우들을. 그 여러 경우에서는 아이의 utterance, 말이, 언급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은 허락하거나 아니면 허락하지 않거나 하는 표현이 뒤이었습니다. 바로 그 어른에 의해 행해지는 그러한 표현이. 다시 한번, 그리고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증거란 바로 이러한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반응들이 shape, 형성했다는 거 말이죠. 문법성에 있어서 아이의 이해나 감각을 형성했다는 증거는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다음 1번으로 갈게요. 1번 첫 문장. 자, 이 루소라는 사람이 18세기에 잘 이해했듯이 보존하는 능력은 바로 잉여, 여기서 식량이죠. 잉여 식량을 보존하는 그 능력은 야기했는데 개인의 자산을, 그리고 또 야기했는데 특권을, 이 특권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특권이었어요. 바로 가장 생산적인 땅과 가장 많은 잉여, 식량을 통제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권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잉여 식량이 권력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 밑에. 자, 권력을 확대하려는 사람들은 must 뒤에 have pp는 요 head pp라 말씀드렸죠?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권력을 확대하려는 사람들은 경쟁했음에 틀림없어요. 그 통제력 혹은 그 장악권을 두고서, 이것은 이러한 잉여 식량에 대한 통제력이었고, 집단들에 대한 통제력이었는데, 이 집단은 그 잉여 식량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집단들을 말합니다. 권력과 명예가 굳어질 수가 있었는데, 방법은 통제함으로써 음식의 저작물을, 이 음식 저작물은 사용되었어요. 도와주기 혹은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중의 축제나 응급 상황을 도와주기 위한 음식 저작물이었고요. 그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신생아들은 선호하는데 보는 것을 얼굴들 말이죠. 이 얼굴은 눈이, gaze 응시하다요. 눈이 똑바로 직접적으로 응시하고 있는 얼굴입니다. 바로 그 아기들을 향해서 말이죠. 아기들은 또한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정지해 있는 얼굴에다가. 자, 이것은 실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실험적 상황에서는 엄마가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중단합니다. 상호작용을, 그 아기와의 상호작용을 말이죠. 그리고 단지 엄마가 멍하게 있는 상황이었고요.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인간들은 일반적으로 행동하는데 피하기 위해서, 바로 뒤부터요, 위험한 개인적인 문제가 일어날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오늘날의 적대적인 자연상의 영향력, 힘들이. 근데 자연상의 적대적인 힘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것인데, 이러한 자연의 적대적인 힘들이 have been harnessed, 이용되어져 왔거나 통제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다음. 역설적이게도 그에 따라서 우리는 고통받는데, 뒤에 거 먼저 갈까요? 중대한 사건들이 상대적인 희소성에 의해서, 이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은 허락할 것인데요, 우리가 정확히 측정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을, 그러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게 해주냐면,
자, 심히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요. 우리의 행복에 말이죠. 다시 말해서 중요한 사람을 제대로 평가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얘는 지금 요걸 주어로 삼으시고 요게 동사 1이었고요. 그리고 동사 2로 가신 겁니다. 또 이런 중대한 사건들은 discriminate 구별해 주는데 그 우리의 행복에 중요한 사람들을 바로 우리의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자, 가족 해석 안 하고요. 가능합니다. 외로움과 소외감이 이 외로움과 소외감은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인데 현대 생활에서 말이죠. 자, 요 외로움과 소외감을 다시 설명해요. 이러한 외로움과 소외감은 바로 깊은 사회적 연결에 대한 느낌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따뜻한 그리고 우호적인 상호작용의 presence 존재에도 불구하고까지가 외로움과 소외감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런 외로움과 소외감은 동사로 갑시다. might stem from 나올 수도 있는데 바로 중대한 평가가 되는 사건들, 평가할 만한 사건들의 결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어려움을 겪는 시기 같은 걸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중대한 평가가 되는 사건들은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누가 깊게 관여되어 있는지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자, 마지막 4번이요. 뒤에 거 먼저 볼게요. 19세기의 위대한 아트송스, 이제 예술 가곡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위대한 예술 가곡들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재빨리 퍼졌는데 그것은 뒤에 거 먼저요. 자, 이 동명사의 음상주어라고 하거든요. 뭐뭐 이가를 붙이시면 돼요. 포이트리 시라 그랬죠. 시가 쓰여지는 아주 높은 우수성 때문에 빨리 퍼졌는데요. 그 시기 동안에. 자, 그 다음 그 새로운 시는 만들었습니다. 가능하도록 더 자유로운 형태들을 더욱더 서정적인 보컬의 열창을 그리고 증가된 표현력을 반주 속에서 말이죠. 이러한 요소들은 이것은 융합되었는데 뒤에 거 먼저 높은 literary 뜻은 문학적인 높은 문학적인 우수성을 가진 시들과 함께 융합되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은 야기시켰습니다. 바로 예술 가곡들이 flourish 융성하도록 번영하도록 야기시켰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